뉴비에겐 모든 게 어렵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어렵나요? 뉴비에게는 모든 게 어렵죠. 그렇죠. F코드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늘 뉴비를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우리는 인생에서 뉴비였던 적도 있고 맞아요. 신생아 때 네. 완전 뉴비지. 누가 뭐 해주지 그렇죠.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갓 성인이 됐을 때 성인 뉴비로서 또 겪어야 하는 그런 맞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기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보자였고 그렇죠.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뉴비였고 맞아요. 게임 처음 시작하면 뉴비였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뉴비에서 무언가 익숙해지는 그 과정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가 또 제일 재밌고 맞아요. 제일 재밌어요. 가장 꿈을 막 크게 갖게 되고 원래 당구도 87대가 제일 아, 재밌다고 하잖아요. 맞아. 눕기만 하면은 여기에 당구대 그려지고 기타도 막 이제 내가 뭔가 맞아. 좀잘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스스로 뭐 연습하면 막 되고 막 이럴 때가 제일 재밌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타 참 신기한 게 고인물이 되기 전에 일반 유저일 때, 일반 유저일 때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 주고 싶어. 맞아 맞아. 오히려 고인물이 되면 야, 그거 조심스럽고. C코드 그렇게 가는 거 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뉴비 모든 게 힘들지만 맞아. 이 모든 게 힘든 뉴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여기 있는 고수가 아니고 뉴비를 갓 벗어난 맞아요. 일반 유저. 사람들. 이 오히려 더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뉴비 때 진짜 모든 걸 못하고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뉴비를 지나갈 때이탈 뉴비를 하는 이 즐거움을 누구보다 따끈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빨리 이렇게 와서 이걸 맞아.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 사실은 애초에 여기까지 가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상황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갓막 이거를 막 하고 막 이랬을 때 맞아. 이렇게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그렇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잊지 않고 있잖아. 딱, 딱그 순간. 야, 그쵸. 이것만 하면 할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했거든. 그래서 원래 저기 수능 같은 것도 대학생 과외가 더잘 먹히는 아, 게 맞아요. 뭐 훨씬 더 뭐 수학 교수님이 알려준다고 뭐 그게 더 그게 아니잖아. 약간 맞아. 뉴비에서 갓 벗어난 사람이 그렇지. 바로 자기의 경험을 막 진짜, 이렇게 진짜. 해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재밌네요. 해보니까 뉴비가 제일 재밌을 때가 아닌가. 그리고 에. 갓 뉴비에서 벗어날 때 그때 제일 재밌을 때가 아닌가. 원래 그렇죠. 자신감이라는 게이 실력이 이렇게 가고 자신감이 이렇게 가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자신감이 이렇게 갔다가 와. 그리고 다시 이 정도 올라올 때 여기가 이제 진짜 고수가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내가 아, 뭘 모르는 거구나라는 걸 그렇지, 하면서 알게 될 자괴감에 때. 빠지는 그 시기를 잘 지나가는 게 고수가 맞아요.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뉴비 때는 그냥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게 힘들기 때문에 다 네, 즐겨야 다 돼요. 즐기고 네, 네, 잘다 빠져나가시길 재밌을 바라고. 때야. 네, 좋습니다. 자, 다들 탈뉴비 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생 쓰기 좋은 OM 중에 하나죠. 산타크루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코볼로를 2시간 연속으로 시바시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모델입니다. OM 커스텀 문스프루스 혼두란 로즈우드 모델이에요. 시리얼 넘버는 6059고요. 여기서 이제 문스프루스라는 목재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스위스 알프스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지대에서 자생하는 유러피안 스프루스. 그러니까 알프스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이니까 알파인 스프루스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산지대 척박한 생장 조건을 극복하며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음영목으로서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백 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그 고품질의 스프루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 문스프루스냐면은 이 극소수 제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의 경험에 의해서 벌목하는 날의 달 모양에 따라 목재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얼마나 검증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보름달 때빈 목재하고 초승달 때빈 목재하고 뭐가 다르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과학적으로 검증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으나.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밤이 되면 목재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고 낮 되면은 산소를 뿜잖아요. 근데 달의 그거에 따라서 그 주기에 좀 따라 다를 수 뭔가가 다를 수 있지 있는군요.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야. 그 만월 이전인가 이후냐 뭐 이거에 따라서 목재 수분 함량, 수축도, 중량 등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서 그 달의 그 생장 주기에 맞춰서 달과 이제 연관 지어서 심고 벌목한 나무들만 문스프루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파인 스프루스 중에서도 달을 보고 달과 이제 주기에 맞춰서 맞춰가지고 날짜에 만들어낸 그렇게 한 애들을. 근데 이게 사실 그
물고기 잡는데도 이제 월명기라 그래가지고 달이 그렇죠. 밝으면은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조업이 안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달의 그런 밝기나 뭐 인력이나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이런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것으로 봐서 목재에도 영향이 뭐 있다는 게 아예 뭐 허황된 소리 같진 않고 수분이 조금 덜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 뭔가가 있겠죠. 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많아갖고 이산화탄소를 뭐 많이 뱉고 있는데 빈다든가 뭐 그렇지, 뭐가 그렇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뭐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스프루스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산타 주기에 맞춰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혼두라스 로즈우드는 혼두라스 로즈우드 중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늬가 와우 좋은 무늬를 갖고 있는 로즈우드를 선별해서 문스프루스랑 조합을 했으니까 목재 조합으로는 거의 뭐 최강 조합 중에 하나라고 네, 최강이죠. 봐도 되겠죠. 엄청 하얗죠. 그렇죠. 저희가 이거 보고 알파인스프루스 같은데 했는데 맞았어요. 알파인스프루스인데 이제 달 보고 빈 문스프루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1250만원이에요. 뭐, 네, 비싸죠. 1250원 아니고. 1250원. 달값입니다, 달값. 네. 메이드니스, 전장 101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02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입니다. 쉐입은 OM이고요. 상판은 방금 말씀드린 문스프루스, 축구판은 혼두라스 로즈우드입니다. 네 개는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벌리에 여기 우드. 네, 검은색 우드 페그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너트는 본넛의 44.45mm, 에보니 지판의 스케일 길이는 645mm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야! 특이한데? 좀 특이해요 느낌이. 그 뭐랄까 레이어가 뭐랄까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이 이렇게 꼬여 있는 느낌이랄까.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딱 듣는데 야 씨, 특이한데 이런 느낌. 이게 하이가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뭐 이 특이해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콜링스가 보통 이제 이런 뭐 로즈우드 스프루스를 보면은 레이어가 되게 다채롭게 이렇게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섯 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툭툭 나오는 그 맞아요. 느낌이 독특하잖아요. 그 여섯 줄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섯 줄이 약간 이렇게도 나왔다가 이렇게도 그러니까 나왔다가 막 겹치죠. 이게 뭐랄까 3차원적으로 막 네, 이렇게 얼기설기 해요. 레이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막 얼기설기 그렇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 한번 쳐 볼게요. 막 이렇게 C줄 나 1줄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 신기해. 신기하죠? 이게 되게 위상이 독특해요 느낌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우리가 평소에 듣던 페이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주파수 대역의 그런 느낌이 우리가 평소에 듣던 페이즈랑 좀 달라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뭐 얽히고 설켜 있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독특한 느낌이긴 합니다. 네, 이게 윙윙윙윙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듣잖아요.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니까 윙윙윙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따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막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되게 들죠. 되게 신기한 느낌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똑같은 알고 있는 재료인데 쌓는 방식이 다른 느낌이에요. 네, 되게 신기한 네.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네, 독특합니다. 좀 더 쳐볼까요? 네, 좀 더 쳐볼게요. 좀 막혀 있는 거 쳐볼까요?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 뭐랄까 윙 윙 튜닝이 안 맞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들어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독특한 느낌이에요. 네. 처음으로 누드김밥 봤을 때 충격 같은 느낌. 그렇지.
되게 멋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본 적이 없는 되게 특이한 어떤 독특한 그런 매력을 뽐내고 있는 문스프루스 모델이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르페지오가 알라리가 되게 이쁘네요. 알라리가? 알라리. 알라리가? 알라리가 났네. 알라리가 이게 되게 아주 아르페지오가 알라리가 났습니다. 말 좀 하자. 씻기 바쁘지? 내 껌이야? 아, 짝짝 씻고 싶네 그냥. 이게 아르페지오가 좀 재밌어요, 얘는. 그 전에 거는 스트럼이 좀 재밌었잖아요. 얘 약간 재밌어요. 그 확실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 게 이 다채로운 사운드가 이렇게 포개지면서 나오는 네.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쌓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죠? 신기하죠? 좋은데요? 뭔가 내가 재료를 하나하나 조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료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소리가 바뀌는 양상을 구경하는 재미가 좀 쏠쏠한 그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이 솔로톤 들어볼게요. 네, 솔로톤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조금 소리가 좀 굵죠? 원래 것보다 그죠? 또 코어가 이렇게 굵은데 코어가 굵으면서 이 위쪽에 또 하이도 이렇게 샥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휘돌아나가는 하이가 또 있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네요. 네, 정말 뭔가 문스프러스라서 그런지 그런 좀 살짝 판타지적인 그런 색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쳐야 되는 거냐? 잘 어울려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윤하 노래 같은 거 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건의 지평선. 그렇지, 사건의 지평선 같은 거. 이렇게 사운드 독특한 사운드 한번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어울립니다. 아, 카스케로. 이게 하모닉스가 이렇게 하이로 확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잘 어울리죠. 되게 특이해요. 달빛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괜히 뭐 문에다가 좀 뭐 끼워 맞추기 하고 있는 것도 살짝 있긴 있는데 진짜 사운드가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운드랑 조금 다른 네, 그런 달라요. 느낌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영업쉽터버로 한 줄 평드릴게요. 이게 뭐랄까 실제로 보는 느낌이라기보다 여러 겹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좀 맞춰가지고 강물에 드리운 달빛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강물에 드리운 달빛. 달빛 하나로 보이지 않잖아요. 강물에 일렁일렁일렁일렁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확실히 좀 독특하긴 합니다. 저는 익숙한 재료로 다른 요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로즈우드의 스프루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렇죠. 사운드인데 맞아요. 이게 혼두라스 로즈우드의 문 스프루스라고 해서 뭔가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라서 신기할 정도예요. 맞아요. 요리법이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업시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평균은 78점입니다. 4점 차이, 좀 점수 차이가 났네요.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저는 뭐 이제 저런 알파인 스프루스 계열을 제가 워낙에 또 디자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뒤쪽에 그 혼두라스 로즈우드 무늬도 그렇죠. 너무 예쁘고요. 무늬 이뻐요. 네,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약간 에본이나 로즈우드처럼 이렇게 줄 쫙쫙쫙 있는 애 있죠. 네. 그런 거 좀 좋아. 그런 거 좋아. 쫙쫙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쫙쫙쫙쫙 네. 일자로 이게 쫙 정리돼 있는 거 같은. 지금 얘는 이렇게 중간에 아주 뭔가 이렇게 고풍스러운 옹이 무늬 네. 같은 뭐가 들어가 있죠. 네. 쫙쫙한 걸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점수를 조금 깎은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깎은 건 없어요. 가성비 말고는 그러네요. 없는데 유저빌리티에서 이런 사운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낮췄어요. 범용성적인 부분에서 네, 네. 범용성 때문에. 알겠습니다. 78점이 나왔고요. 역시 산타크루즈는 진짜 OM에서 굉장히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인데 근데 이제 가격대가 너무 1,000원대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옵션에서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여전히 좋았다라는 총평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콜트 로즐린 리덕스 모델이 오네요. 리덕스. 아, 로즐린 기억나시죠? 네. 중간에 이제 그림 들어가 있는. 그렇죠. 앱스트랙트 델타랑 조금 비싼 모델들이 옵니다. 거의 두 개 다 200 가까이 하는 콜트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리즈의 모델들 두 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